오늘은 동호회 공작 시간이에요. 공작 시간 이제 따로 만든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수축튜브를 좀 잘못 샀거든요. 좀 너무 얇은 걸 사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공작을 하는 거죠. 수축튜브 원래 이런 거가 필요했을 때가 있었는데, 사이즈를 잘 몰라서 이제, 조금 잘못 하긴 했는데, 이걸로 이제 장난감을 만들면 되니까, 무드를 만들 거예요. 대충. 이쑤시개를 만들 거고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대충 이게 수축튜브니까 뭐지? 열을 가하면 줄어드는 성질이 있죠? 그런 튜브예요. 일반 튜브가 아니라. 그래서 수축튜브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색상별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상별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래 이런 거 용도로 그러니까 비주나 뭐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목걸이 만드실 때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여긴 끝인가 봐요. 처음 써봐서 오늘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길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제 영상 언제나 편집이 없죠? 편집 없으니까 지루하신 분은 뭐 보면서 빨리 이제 중간에 탁 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쑤시개, 가정용 이쑤시개죠? 아이고, 깨졌어요. 깨져서 사람들이 안살것 같아서 제가 샀습니다. 잘했죠?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건 수축튜브는 다이소에서 안 팔아요. 이렇게 하면 되려나? 또, 이것도 작은데.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너무 작아서 빠질 것 같아요. 안 빠질려나? 이거 좀 빠질 것 같고.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딱 줄어들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되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 정도 잘라서 만들면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이제 가정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도형이 삼각형 도형이면 막대기가 몇 개가 필요하죠? 세 개가 필요하죠? 간단하죠? 수학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까 똑같이 반복해서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자르고. 또 이렇게 딱 대고 딱 자르고 한 2.5cm 정도 된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걸 딱 끼고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쯤에서 딱 이렇게 해서 반쯤 접고, 그다음에 이걸 껴주면 되겠죠? 끼고 떨어진 걸로 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고 반 접어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삼각형이죠? 지금 빠지죠? 근데, 하지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삼각형이 딱 오므라들겠죠? 그러면서 안 빠지게 되겠죠?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됐어요. 삼각형이 왜 삼각형을 만드냐면, 가장 만들기 쉽죠? 그래서 그런 거죠. 뭐, 네모나면 좀, 다음엔 네모난 거 만들게요. 삼각형이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입체 삼각형이니까 옆에다 또 똑같은 걸 연결해야겠죠? 우선 이렇게 놓고 입체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니까 약간 더 두꺼운 수축즙을 쓰면 되겠죠? 이거는 2mm짜리고 아까 그건 1mm, 이건 3mm짜리예요. 3mm니까 이제 뭐지? 이쑤시개 두 개는 들어가겠죠? 설마 안 들어가기는 아니겠죠? 원래 2mm짜리에 이제 이쑤시개 두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쑤시개 뚱뚱하네요. 생각보다. 으쨔. 자, 이게 안 뜯어져요, 생각보다. 또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죠? 안 뜯어져도 리얼하게. 이렇게 해서 뜯고, 이 중간에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이 정도 놓고, 대충 자른 다음에, 대보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어야겠죠? 왜냐면 입체니까 삼각형의 세 등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중간중간에 연결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냥 이 상태에서 해버리면 수축튜브이기 때문에 그 뭐지? 이게 또 연결 못 하잖아요. 이거를 껴야 되는데 못 끼잖아요. 이미 봉인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 상태에서 껴야겠죠? 이렇게 하나를 끼고 이제 어린애들 할 때는 이제 어른이 있어야겠죠? 뜨거우니까 그렇죠? 뜨거우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됐으면 이 상태에서 이 사이로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잘 들어가네. 이렇게 넣어주면 역시 예상한 대로 이제 뻑뻑하게 들어가죠? 이렇게 넣어주고. 이게 벌려있는 상태에서 하나 더 넣어주죠. 하나씩. 이게 원리를 생각하면 쉬운데, 생각 안 하고 보면 어렵죠. 그냥 간단해요. 간단하게, 그냥, 이 모서리 부분에 하나씩 껴주고, 에이, 이런 재미죠. 또 빠져줘야 재밌지. 또안 빠지면.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할거 아니에요. 많이 빠지네. 이게 안 빠지게 하는 것도 이제 노하우가 생기겠죠? 하나 이제 수축튜브로 응축시켜던지, 그러니까 수축시켜서 해놓던지 뭐 하다 보면 이제 기법이 생기겠죠? 계속 빠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됐죠? 그 다음에 요 옆에다 하나씩 다 붙여줘야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연결되는 부위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줬어요.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또 바깥쪽에 넣으면 안 되죠? 바깥쪽은 딴 쪽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알기 쉽게 모서리는 딴 거와 연결된다.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서리는 딴 것과 연결되는 거고, 그쵸? 알기 쉽게 이제 모서리는 딴 것과 연결되고 중간에는 이제 이쑤시개 하나씩 다 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수학이죠, 수학. 어떻게 보면.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복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모서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걸 또 자르면 되겠죠?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잘라서. 마찬가지로. 이 정도 되는 거를 자르면 되겠죠? 약간 이건 상태가 불량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잘라서 버리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반복해서 자르면 되겠죠? 몇 개를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는 3cm라고 했어요. 아, 3mm라고 했어요. 3mm는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반항하네요, 반항해. 싫어? 하면서 탈출했어요. 탈출. 다시 껴주기. 이렇게 꼈고, 여기다가 또 이제 껴주고, 하나가 더 비네요. 아니다. 두 개가 비죠? 두 개가 비니까 이것도 풀어줘야겠네요. 이거 풀리지도 않았네. 그러고 보니까. 하다 보니까 정신없어서. 3mm, 그거 몇 mm는 다 여기 써 있으니까 뭐, 난 3mm 모르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 다써 있는 대로 이제 주문하시면 돼요. 이제 그 인터넷 주문하는 거 제가 그 주문하는 회사가 아니니까 저한테 주문하시면 안 되고요. 네이버 이제 그 쇼핑에 가시면 수트스프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제 블로그 링크 있으니까 거기서 보시던가 아니면 그 검색해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꾸 빠지는데. 본드라도 붙여주면 되겠지만, 풀이나, 그쵸? 하지만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없고, 다음에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귀찮기도 하고, 그쵸? 본드가 손에 묻어요.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되면 그런 걸 사용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한번 구부려 봐야지 어느 정도 이제 맞은편에 들어가는지 알수 있겠죠? 이거 너무 깊숙하게 박았네요. 됐어요. 이렇게 지금 했죠? 그러면 이거를 아이고 불편하구나. 한번 수축튜브를 딱 적어주면 좋은데, 잠시 멈춰놓고. 아이고, 아이고. 벌써 13분이나 됐네요. 이렇게 지금 대충 완성된 상태인데, 그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 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그 다음 걸 연결해주고, 이렇게 나왔죠? 이 상태가 됐어요. 복잡해서 이제 모르실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이해가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삼각형을 옆으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이 반복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중간에 넣고, 여기 중간에 넣고, 여기 끝머리 넣고, 이제 해보겠습니다. 또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멈춰놓고. 혹시 몰라서 그냥 중간 영상 찍는 건데, 아까 이쑤시개 양쪽으로 넣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거 큰 거,
3mm짜리를, 아까 그건 2mm짜리고, 3mm짜리를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이제 접는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맨 마지막에 이걸 넣으면 되겠죠? 바닥에 놓고 하는 게더 쉬우니까, 영상을 찍으려면 이제 들고 하는 게더잘 보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또 볐죠? 중간에 3mm짜리. 그러니까 무조건 중간에는 3mm짜리 넣어주신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끝에는 2mm짜리로. 그쵸?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또 반복하려면, 마찬가지로 이쑤시개를 여기다가 3mm짜리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3mm는 중간 연결해 주는 거고, 2mm는 끝머리 조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넓은 거, 큰 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 넣어주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역시 이제 안 찍으려고 했는데 찍는 게 낫겠죠? 왜냐면 직접 봐야지 이제 안 조금이라도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넣었어요. 자꾸 뽑아지네요. 이렇게. 지금 됐죠? 2mm짜리를 이렇게 했고, 3mm짜리는 지금 이렇게 중간에 했죠? 중간에 이렇게 3mm짜리 하고, 2mm짜리는 이렇게 했어요. 예, 아이고. 이게 카메라로 잡고서는 하니까 어렵네요, 역시나. 카메라 없이 그냥 혼자 만드는 거면 얼마든지 만들겠는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 또 꺾어서 만들면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면 되겠네요. 아이고, 다 뜯어졌네. 난리가 났네요. 잠시 멈춰놓고. 지금 이 상태가 됐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됐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죠? 여기 보시면 이 끝에가 이렇게 중복됐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걸 빼서, 하나는 맞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는 이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혹시나 저 같은 이제 실수를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는 게 편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죠?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껴주면 되겠죠? 이렇게 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잘못됐죠? 하나 더 잘라야겠네요. 3mm짜리. 이제 거의 다 완성돼 가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빼서. 이렇게 해서 딱 하면 이제 완벽하게 완성됐습니다. 짜자잔! 드디어 완성됐네요. 쉽죠? 그러니까 요 끝에는 3mm짜리로 그냥 연결해 주는 거고, 중간에는 나무를 하나씩 껴줬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제 만드는 과정이 아주 구린데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열풍기로 해주면 되겠죠? 잠시 멈춰놓고. 드디어 열풍기 타임입니다. 이제 열풍기 이거 사용해서 이제 수축하면 되겠죠?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될지 모르겠네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되면 좋겠네요.
되고 있는 건가? 잠시 멈춰놓고 약간 삐뚤어져서 다시 교정했어요. 그래도 약간 삐뚤어진 건 어쩔 수 없네요. 잠시 저거하고 다시 잡고 약간 벌어진 것도 있네요. 약간 벌어지는 것도 있고 막 엉망이네요. 처음이라서 제가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서 그렇죠. 이제 고무가 늘어나니까 말랑말랑해지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뭐지? 수축 튜브니까 튜브가 이제 수축하면서 꽉 잡아주겠죠? 약간 할때 이제 강력 본드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본드라든지 잘 되면 좋겠네요. 열풍기가 좀 시간이 지나야지 이제 딱 달라 열이 가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 건데 잠시 멈춰놓고 이제 어느 정도 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이제 눕혀서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눕혀주면서 해도 이제 흐트러지지가 않네요. 어느 정도 이제 딱 달라붙으니까 딱 축소되는 게 보여요. 끄트머리가 이제 그 뭐지? 삼각형 그러니까 그 이쑤시개니까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뾰족하게 나오네요. 옆구리도 잘해주고. 이게 어떤 열풍기냐 보시면 제 블로그에 나와 있죠? 저 리뷰 한 적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네요. 이제 전기세 많이 나니까 꺼주고 직사각형도 이제 정사각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된 모습이에요. 지금 아직 열기가 남아 있는데 굉장히 도형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안 당겨도 어느 정도 당겨도 안 되죠. 확 당기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대충 완성이 됐네요.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제 관절처럼 돼 있죠. 처음 해보는 거라서 완전히 딱 예쁘긴 안 됐어도 이 정도 해도 완벽하죠? 이 정도. 그래서 오늘은 이쑤시개로 이제 삼각형, 입체 삼각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수축 튜브 사용해서요. 그래서 조금 사이즈를 잘안 맞는 수축 튜브를 샀는데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가 뭐 이런 거 보는 재미죠. 그래서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잘 만들겠네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허접하게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별거 없죠? 이렇게 해서 매달아도 예쁘겠고 뭐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놔도 되겠죠? 그러네요. 이상입니다.